이걸로 퉁쳐야겠다. 여러분들 깨머링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거는 이번 여러분 이거 다 뻥인 거 아시죠? 됐냐? 아, 아 유튜브 각찍기 정말 편리하구만. 아 오케이. 여러분들 깨머링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게임팟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거는 이번 10.4 패치 노트로 버프를 먹은 우리 록스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엄청나게 좋아진 느낌은 아니고 뭐랄까 그냥 데미지가 조금 좋아졌어요. Q 데미지랑 그 다음에 주물력계수 조금 이제 낮아진 대신에 재사용 대기 시간이 이렇게 감소가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Q를 더 많이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꿀 빨 수 있는 록스 부캐로 하는 거 이제 질려가지고 한번 본캐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도 수호자냐? 나도 수호자다 이씨. 얘네는 저기 있다. 에라이 어야 괜찮은데 록스? 나이스. 야 뭐야 앨리스가 너무 잘해. 동선이 미쳤어. 앨리스 계속 역경 맞죠. 야 진짜 잘한다. 어, 나이스. 자 일로 가야겠는데. 아 근데 나 속박을 너무 못 맞춘다. 아 근데 본캐에서도 이렇게 통하고 뭔가 호응하기도 좋고 해가지고 좋은 것 같은데? 럭스? 버프 먹고 나서 괜찮아진 것 같은데? 아 뭐야 아 내 정화 있는 줄 알고 그거 했는데 이를 잘못 꽂았어. 정화 있는 줄 알고 내가 일부러 그거 안 박은 건데. 예 일단 노플. 네, 다음에 노려보자. 아, 나이스! 와! 유미가 키 먹었지만 그래도 나이스. 럭스는 무슨 상대로 좋냐고 하는데 유틸 서포트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챔프용으로 막 여진 럭스 이렇게 쓰였었었는데 지금은 럭스도 괜찮은 것 같아. 가라용. 뭐 먹기 전에 이렇게 이 던져주면 좋아요. 이 스킬이 개사긴 게 그 시야 반경 범위가 너무 넓어가지고
어디다가 대충 던져놔도 부시소까지 다 보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W 다음에 Q마스터 해주세요. Q가 이번에 버프 먹어가지고 Q마스터 딜럭스는 E마스터 다음에 그 Q마스터 해주시면 돼요. W는 마지막 마스터. 시야도 공격적이게 앨리스여서 굳이 쫄 필요가 없어. 계속 시야 먹으면 돼. 누블랑 안 보인다. 사양 왜 이래? 와. 근데 조합 차이가 개우 받아. 와, 이거 이렇게. 이거 끝난 거 같은데? 근데 너무 잘한다. 이거 다 잘해, 그냥, 이번 판은. 전상계로 가고 있다. 오케이, Q 맞았다. 아, 근데 못 죽였네. 오케이, 구원 뽑아보자. 바론 달리지 않을까, 이러면? 저쪽인데 바론 달릴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상황이. 예, 유비컷! 나이스 침무. 나이스! 야, 럭스 초코픽 성공했네, 이걸. 아, 이런 게임 진짜 너무 행복해. 아, 버프 먹고 나서 랩게임에서 한번 해봐도 되겠는데 싶었던 거 바로 꺼내버리자마자 이겨버리면은 이런 짜릿함, 이런 맛에 롤하는 거지. 역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럭스, 저는 일단 팀빨로 이기긴 했는데 참 좋다는 거.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할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럭스 한번 해보시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 원딜이 근데 진짜 잘하기도 했어. 원딜이 포지션도 좋았고. 자, 일단은 딜량은 열었습니다. 딜량은 뭐 다같이 뭐 비슷비슷하고요. 근데 신드라가 압도적이긴 하네. 그 다음 시야 점수로는 열었습니다. 보면은 제가 엄청 공격적이게 시야를 먹었죠. 우리가 주도권이 있고 무서운 적이 없으니까 계속 그냥 깊숙하게 들어가도 막을 적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겼어요. 너무 편안하게 이겼고, 영상 재밌게 보신 여러분들은 우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제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